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드러난 경남 지역의 민심과 이번 총선의 관심사를 짚어봤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의 야권이 경남에서 의석을 차지한 건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두 곳과 한 곳에서 승리하며 당시 한나라당 독점 구조를 처음 깼습니다. 18대 때까지는 비슷한 구도가 유지되다가 19대 땐 새누리당에 입당한 무소속을 빼면 야권 소속 의원이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당 득표에서도 매번 50% 안팎을 얻은 새누리당과 달리 야권은 상대적으로 등락이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열린우리당이 해체된 지칠은 18대 때는 통합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이 쪼개진 지칠은 19대 때는 통합진보당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엔 새누리당의 공천 갈등과 국민의당 출범 같은 야권의 재편이 민심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야권 단일 후보 발표를 앞둔 창원 성산, 야권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김해 지역, 선거구가 늘어난 양산 지역은 여야간 대결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밀양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는 여여간 대결 구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천 파동이나 단일화 이슈에 매몰되면서 정책이나 공약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한 유권자의 반응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정책 선거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정말 좋은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혼란을 정치권 스스로 부추기는 게 아닌가. 총선에선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의 영향과 선거 당일 투표율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김상원입니다.